어느 고리에 올헌 해도 저물아 감사. 어떤 2022년 헌 해도 잘들 보내집디가. 지금부터 이민연 마지막 제주어 뉴스 시작하구다. 첫 소식이오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함인 제주도를 거점으로 허용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여서 헌대하는 내용을 다뤄내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 및 건의사항 보고서에 둘러민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함인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여서 하는 뒤 제주도를 최적지로 선택한 거라며 심계. 경호국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난 제주도에 미국 전략 정폭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걸 검토하여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 냄사.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북핵 투기는 이추룩한 내용의 발언이 식긴 하였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아니었진 해명하였진 햄사. 민선 8기 오영은 도정의 채 조직 개편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며 다음 달 정기 인사에 대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자기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연론계의 부대 의견이 돌리긴 하였지만 큰 틀의 변화가 의심만큼 예정대로 인사 절차를 진행할 거란 거랍니다. 경언 뒤 일부 부서에 대한 도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 수렴 후에 확정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 5급을 제외한 승진 심사 인원 공개에 이어 13일 인사 발령을 사전 예고하겠 거랍니다. 정부가 새해를 앞둔 1,370여 명이나 특별 사면을 허여신지도 기대를 모아난 강정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특사에서 강정 모술회가 주민들로부터 사면복권 희망자를 신청받아 요청한 29명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의 형이 몬딱 실효되고 제약된 권리가 의서분한 사면복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결론을 내렸지 냅시다. 경언한 정부의 헌발 늦은 사면 검토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온전한 공동체 회복에도 장애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요자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심의 문닥신 뒤 이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네 피해가 중대하지만 안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분한 공공의 이익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고랜 거랍니다. 제주산 노지감귤이 최근 5년 안이 진로 좋은 가격에 거래되었진 거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굳는 걸 보난 요지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감귤 가격은 5kg 헌상지에 평균 1,500원으로 너무내 곧든 기간에 비하여 55%나 높게 나왔습니다. 노지감귤 성출하기인 12월에도 거래 가격이 만 원을 넘긴 건 최근 5년간 유례어신 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올리산 노지감귤은 예년에 비하여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아졌진 하는 평가로 크리스마스광 연말 특수를 노린 상인털의 선매수가 주요 원인인 것 담댄들 고람신게 마심. 제주도 내 생활 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10% 정도가 관광사업장에서 나온 거란 거랍니다. 제주도광 제주관광공사가 전국에서 체험으로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제주도 안이 관광산업을 통하여 발생한 폐기물이 연간 6만 7,670톤으로 추산되었다. 관광 분야 가운데 숙박업 발생 폐기물이 전체의 85.3%로 대부분을 초지하염증 고람신디양. 관광 숙박업은 숙박시설뿐 아니라 식당광 사우나, 쇼핑몰 예식장 등 부대 시설을 고치고 이전에 폐기물 발생량이 한거 담댄 들 고람스다. 날씨도 바싹 추운데 콩국이나 혼사발 해주시면 좋겨. 뭘 했으면 좋겠다고요? 콩국. 콩국이요? 콩국수라는 뜻 아닙니까? 콩국은 커피라는 뜻 아닌가요? 콩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콩가루에다가 배추라든가 아니면 무를 썰어 넣어서 함께 끓인 국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표준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라든가 콩국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콩국 하면은 제주도의 향토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콩국은 주로 겨울철에 만들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써보시면 좋습니다. 콩국은 젓지 마량 거려서 돼요. 콩국은 젓지 말고 떠야 돼요 한다든가 아니면 콩국은 소금으로 간하여 콩국은 소금으로 간해 하는 뜻입니다. 특히 소금으로 간하는 것은 그래야만 간수가 되어서 콩가루가 뭉쳐서 순두부처럼 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콩국수의 콩국이랑 다른 건가요? 콩국이라고 하는 어휘는 표준어에도 있습니다. 그때 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때 사용되는 국물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콩국수를 할 때 그 콩국하고 제주도의 향토 음식 콩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는 행사. 제주도체육회는 요호르기 열린 대한체육회 제16차 이사회에서 이치로 결정하였진 고람사. 전국체전 개최 확정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광 2027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곧은 전국 단위의 종합경기도 제주에서 잇따라 열릴 거라는 행사. 제주에서는 이제 고장 1998년에 이어 2002년 2010 소년고지 10번의 전국체전이 열려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어난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요지금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9억 원이 최종 확보되었다. 이에 돌랑 해녀의 전당은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고장 구자읍 해녀박물관 조구 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것 담스다. 경호곡 전체 예산 482억 원 가운데 절반인 211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을 거라는 냄스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어난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심의관, 문화재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은 뒤 그동안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애려움을 접근하였다. 삼촌들 들어봅대강. 어려운 이웃인 뒤 희망을 주는 나눔 캠페인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자는 햄스다. 제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는 내년 1월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진행햄신디양. 여기서 모인 성금으로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전액 다 지원할 거우다. 모금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약국에 있는 모금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어려울 건 어수다. 개난 하영들 신청해 줍사야. 올 저실은 수놓는 모음으로 서로 도와가멍 따뜻한 새해 맞이하게 마심. 이민현 헌해도 얼마 남지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잘 먹고고예. 새 모습으로 새해도 맞이하게 마심. 지금 고장 고람시민 드럼시민 제주원 뉴스였다. 페란달러십사에.